여러분 이런 표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? 혹시 뭐 뉴스 같은 데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셨죠? 보통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. 이게 파이 차트의 시작입니다. 나이팅게일이 이런 거 하시는 거 몰랐죠? 네.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크림 주둔군 사령관에게 보냅니다. 사령관한테 죽지 않아도 된 젊은이 죽어나가고 있다. 전쟁터에서 우생병동을 건립하자. 근데 이게 뭐 쉽지 않죠. 더구나 이게 과장됐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영국 신문 더 타임스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합니다. 완전히 사회 이슈가 됩니다. 뭐 여론이 뭐 들끓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을 직접 면담합니다. 나이팅게일이. 그러고 나서 당장 액션이 필요하니까 의생병동을 제대로 건립할 수는 없잖아요. 전쟁터에. 그래서 조립식 의생병동을 만들어 전쟁터로 보냅니다. 그랬더니 이게 된 거예요. 사망률이 42%였어요. 당시에 그 야전병원 사망률이. 그 2%를 줍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1,000명이 병원에 들어가면 그중에서 420명이 죽었어요. 이게 되고 나서 20명이 죽어요. 그러니까 1,000명 중에 죽어야 될 400명이 사는 겁니다. 이 정도 되면 이건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에게는 이건 기적이죠.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헌신의 정신이 중요하죠. 헌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헌신의 정신만으로 안 되더라. 이렇게 나이팅게일 같이 간호학이라는 의료 지식과 거기에 전혀 달라 보였던 수학에 대한 지식, 통계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상이한 영역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. 결국은 제가 생각한 융합은 물리학과 수학의 융합,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융합 같은 거 말고 완전히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이 결국 판을 바꾸는 게 아닌가. 그 나이팅게일이 그것의 산 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꼭 다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그 재능으로 다른 데 가서 그런 저런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변화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.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였어요, 나이팅게일. 왜 수많은 젊은이 수고해야 되지?